사운드 든든하네요. 밑에 재즈 마스터보다 다루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소리도 좀 탄탄하고 이렇게 너무 서핑 사운드 안 나고 좀 탄탄하고 좋은데요? Gear Times. 네, 하늘색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아까 스트라토랑 색상이 똑같은 거네요. 네, 썰레스트 블루 색상입니다. 야, 이게 그 하늘빛 파랑인데 그 메이플 탑이 여기도 여기 이제 살짝 붙어있어가지고. 보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여름에 좀 청량감을 줄수 있는 그런 컬러. 지난 시간에 이걸로 그 디자인 점수가 그래도 한 1점씩 더 나왔죠. 나왔어요. 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썰레스트 블루 색상의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고요. 기존에 있었던 재즈 마스터 하이브리드 2 한번 볼게요. 2022년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 75점 받았었고요. 오, 좋네요. 선생님은 락앤롤 마스터, 네. 저는 스트라토 마스터. 스트랙과 재즈의 장점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재즈 마스터도 느와르 모델이 있었습니다. 느와르 모델은 76점. 선생님은 검은 고양이 네로. 저는 디자인 마스터. 네, 재즈 빼고 각종 마스터하고 있는 네, 재즈 오늘은 마스터입니다. 뭘 마스터 해볼까? 그러게요.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 2024 컬렉션이고요. 209만 9천원입니다. 가격은 이제 꽤 높아요. 지금 기존에는 다 100만 원대였는데 네, 처음으로 200. 200만 원대를 넘어가서 가성비는 살짝 걱정이 되네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도 고급 기타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네. 재즈 마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 스트라토캐스터보다 더 좋은 좋은 기타를 기타. 예. 만들겠다. 하이엔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가 있을 때 깁슨의 레스폴이 더 비쌌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좀더 고급화 전략을 썼다 망했죠. 네. 그리고 그뭘 이후에 쓰면 다 망해. 그 이후에 제규어로 한번더 했다 또 망했죠. 네. 네. 진짜 너 저기 커트 코베인 그냥 없었으면은 이거 뭐 그냥 끝났기 그대로 끝났어요. 네. 너무 잊혀졌겠죠? 야, 예. 역사의 뒤안길로 잊었다. 얼터너티브 장르 왜 덕분에 또 이게 다시 뭐라 그래야 될까? 관을 뚫고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야, 그 진짜로. 67년 뭐 재즈 마스터 뭐 이런 거다 씨가 말로 썼어요. 예. 그냥 뭐 그렇죠. 정말 실패작이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운이 좋았죠. 팬더가 한거 하나도 없이 아티스트 덕분에 부활했던 모델들. 하지만 사실 뭐 인기가 없었을 뿐이지, 인기가 없고 이름을 이상하게 붙였다 뿐이지, 그치. 기타 자체는 쟤는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기타인 건 맞습니다. 네, 209만 9천원, Made in Japan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 모던 C 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뒤쪽에, 앞쪽에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에 너트는 본너 42mm이고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이요. 지판은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 톨프렛이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리드 서킷, 리듬 서킷 그런 이런 게거 없네요. 네. 구분은 없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진짜. 재즈 마스터보다 다루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소리도 좀 탄탄하고 이렇게 너무 서핑 사운드 안 나고 좀 탄탄하고 좋은데요?
주인공 소파 필요. 예. 픽업이 아주 매력적이죠. 예. 자, 듀얼리스트. 좋네요. 레드락이고요. 진짜 고급 맞습니다. 고급 네, 기타. 고급 기타. 네. 자, 마샬겐이고요. 단단하다. 좋습니다. 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Good. 잘 들어봤습니다. 야.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 하늘색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스카이 마스터. 스카이 마스터. 알겠습니다. 하늘까지 마스터였는데 재즈는 여전히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색깔도 시원하고 네. 단순 명쾌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여름을 나는 가장 현명한 지혜가 아닌가? 네. 썸머 마스터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마스터, 야, 썸머 마스터. 이름 하나 잘못 적어서 이렇게 평생을 당하냐? 그러게요.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6점, 평균은 76.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모델 사이클론입니다. 사이클론. 펜더 재팬 리미티드 사이클론. 그렇죠. 얼마나 뭔가 픽업이 쫙쫙 잘 빨아들이길래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거 떨어지면 막 쫙쫙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여름 특집이네요. 어, 그러네요. 썬레스블로 나오다가 이제 네, 사이클론이에요. 사이클론. 네. 네, 다음 시간에 사이클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